와, 시청자분 추천으로 온 강릉의 시골 식당. 야, 여기서 망치 매운탕이란 거 오늘 먹어볼 거예요. 망치 매운탕. 이거 아 이게 망치예요? 아아 이게 망치였구나. 아하, 이게 망치. 자, 메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네. 첫째, 셋째, 화요일, 휴무입니다. 아, 국내산만 사용하신다는, 예. 자, 반찬은 이렇게 조금, 반성하게 나오고, 이게 1인분이에요? 와! 원래 망치랑 생강은 네네 오늘 본성이 있어서 도롱어 한 마리 들어갔어요. 아, 도롱어 한 마리 들어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살이 좀 단단해서 여기서 망치라고 부른다고 하거든요. 아, 이거 어제도 제가 라이브 하면서 좀 술을 한잔 하고, 예, 강릉 바다 보면서 좀 술을 한잔 했는데, 여기 망치 매운탕이 시청자분이 좀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좀 먹으러 왔는데요. 아, 지금 수제비도 들어있고, 여기, 지금 여기 1인분이에요. 1인분인데, 양이 꽤 돼요. 그거 좀, 이제, 한가하실 때는 이제 1인분이 주문이 되는데, 좀 바쁠 때는 또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와보실 분들은. 예. 자,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와, 이 칼칼 개운한 게 이제 죽여주는데? 와, 그리고 지금 알이 조금. 입안에 씹히는데, 와, 아, 먹자마자 지금 국물 한 입 하자마자 바로 해장 지금 직방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와, 아, 딱 가자미구이도 나와야 되니까. 아, 아, 자, 망치 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쪽 동해안에서만 나오는 생선이라고 해요. 근데 싹 보면은 지금 얼핏 보기엔 약간 아구 비슷한 느낌의 저 살인 것 같거든요. 살이 좀 탄탄한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와. 와. 아, 예, 감사합니다. 젓갈 드셔보세요. 예, 아, 가자미구이도, 예, 나왔습니다. 아우, 때깔 아주 그냥 아름답다, 아름다워, 와.
아, 조그만 살들이 진짜. 와, 고소하면서. 오우. 아우, 저 탕이 진짜 칼칼한 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우, 젓갈. 아, 저 분위기도 진짜 좋고, 시골집 와서 꼭 밥 먹는 느낌. 아. 예술이다. 와. 어우, 지금 벌써 땀이 지금 송글송글 맺히려고 그래. 어제 먹은 술이 지금 해장이 되면서. 아. 야, 밥 한 숟갈 다 떠서. 가자미 살을 다 궁글 올리고. 김치 개운하고 또 시원하니 강원도식 김치 다 올려서 오. 아. 오. 와. 야, 지금 되니까 이 망치라는 생선 원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하네. 아, 이게 망치예요? 아, 아 이게 망치였구나. 이거 드실 때 조금 장가시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건 조금 이제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생살이 지금 너무 맛있어요. 보이는 모양은 약간 아구 같아 보이기도 한데 약간 생태 약간 그런 느낌? 네. 생태 그런 느낌. 탄성이 좋고. 아우.
아유, 지금 회장이 바로 그냥 다이렉트야. 전부 시원 칼칼한 국물에 좀 딱 몸속에 들어오니까 바로 지금 어제 그 저기 먹었던 술이 지금 바로 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지금 또 다시 또 술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아, 진짜 그 다명컨대 오늘 해장 메뉴 선택은 진짜 역대급이었습니다. 진짜 시원하고 이 진짜 칼칼한 이 국물 그리고 이 망치 살은 살짝 단단하면서 씹는 재미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 또 생각날 것 같아요. 저는 망치 매운탕. 아우, 강릉 쪽 오면은. 무조건 앞으로 좀 들려야 돼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강원도 강릉에서 먹어본 망치 매운탕 그리고 가자미구이 진짜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